안녕하세요, 현도사입니다. 오늘은 그 방캉쿠어라는 게살 막국수가 유명한 식당에, 로컬 식당에 와 있는데 한번 그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뭐 베트남에 오래 살았지만은 이 방캉쿠어라는 게살 막국수는 먹어보질 못했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국물 따로. 국물 따로 해가 요거는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것 같은데 야채가 많이 들어가고 배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향가가 있고 홍과도 있고 오렌지가 있고 맨 밑에는 또 라임이 한 바닥 들어있네. 그 메뉴가 벌써 나왔네요.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금방 메뉴가 나왔는데 일단 메뉴판을 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한국 사람이 많이 오는지 한글로도 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식당 이름은 반칸과 14인데 여기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. 오군의 삼동 전 번트랑 223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메뉴가 뭐 한 7가지 정도 있는데 가리비 해산물 그 다음에 큰 징금이 새우 스페셜 그 다음에 백화집게발 이것도 뭐 게살이 들어가는 국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돼지 족발도 뭐 들어가는 게 있고 깨새우 크랩 이것도 뭐 스페셜 새우가 들어가는 국수입니다. 이것도 보면은 뭐 깨새우 크랩 어묵 칼국수 이런 게 들어가는 거다. 저 사람은 깨하고 새우하고 들어간 그 쌀국수인데 쌀국수가 한국의 그 우동면 같이 아주 동글동글하고 탱글탱글하게 보입니다. 쌀국수 맛이 어때요? 살짝 뜨근해요. 살짝 뜨근하고 뭐 매운맛은 없어요? 매운맛은 없고요. 비린맛도 없고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매웠으면 좋았겠는데. 매운 게 없어. 깨살이 들어. 깨살을 뭐 같이 먹어야 맛이 있는데. 깨살, 새우살 그런데 그건 없어. 나이라고 조금. 아, 이게 불켰네. 내가 그 수박 주스인데. 음료수는 우리가 수박 주스하고 워터멜론 주스하고 그다음 파인애플 주스 이렇게 시켰습니다. 이것도 45,000동 정도. 18,000동 정도 하네요. 18,000동. 그래야 뭐가 맛있나? 제가 시킨 거는 뭐 백화발 뭐 찍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제가 보니까 베트남에서 나는 그 찌개발이 조금 큰 참깨. 찌개발이 좀 큰 게 같습니다. 이 찌개발이 고기에 들어가 있는 국수인데 요게 아까 보니까 65,000동 같으면은 3,700원? 4,000원 뭐 미만인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일단 뭐 그냥 먹는 것보다 소스를 좀 뿌려가지고 먹는 게 제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소스하고 라임하고 집사람도 지금 이제 좀 양념을 쳐가지고 먹으니까 맛이 제대로 나는 것 같습니다. 태국 맛이 나요. 나이 넣고 고추 넣고 하니까
태국에서 먹는 태국 맛이다. 태국. 냄새가 나요? 태국 냄새가. 고기도 들었네. 국물을 한 맛을 보겠습니다. 맛이 좀 묘하네 이게. 태국 맛이. 해산물 맛도 뭐 섞여 있고 야채 맛도 나고. 그런 복잡한 그런 거 맛이 납니다. 확실히 내 것이기에 맛있네. 뭐다? 아 면이 아주 탱글탱글하게 보입니다. 면이 아주 한국 일본면. 면은 아주 많은 체험입니다. 베트남 일반 쌀국수하고는 조금 다르네요. 맛이 좀 특이합니다. 이게 찌개발이 들어있어요. 찌개발이. 피아노도 하고 어묵도 같이 먹을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. 중국에서 참 우리가 요피아노 많이 먹었는데 요피아노도 냄새가 이상한데. 국물까지 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한 사람이 이거 먹으려면 곱빼기 정도는 쉽게 될 것 같은데. 여자랑 딱 맞아. 남자는. 네, 밖에 비가 옵니다. 비가 와서 조금 있다가 안동시장으로 가려는데 비가 여기 마연에 한국에도 지금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한다는데 지금 원래는 여름에 아시아 쪽에 중국, 한국, 일본, 베트남도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식사 마치고 나왔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. 그래가지고 비를 좀 피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. 안동시장으로 가려고 하는데.